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들어오셨어요? 예. 오늘 드디어 어제 오늘 사이 세 번째 찾아와서 국회의장님을 뵐 수가 있었는데 국회의장께서 설명하시는 논리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우 독단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요. 좀 나눠드리면 나눠주시고 여기 보면 국회 규칙이 정해져 있고 국회 규칙에 따라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별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배정의 국회 규칙에 따른 산식이 있습니다. 첫 출발할 때의 숫자가 있고 현재 의석수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다 늘어났고 민주당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해야 될 이 숫자가 있는데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숫자들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이것도 무시한 채 그냥 법사위만 살짝 바꿔 해치웠습니다. 상임위 배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관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명확하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재명 방탄법을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그 숨은 의도를 뻔히 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동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경제는 폭망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공요금은 밀어놓다가 드디어 이제 폭등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버려놓았던 폭정의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와 높아지는 이자율,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수를 동원하고 민생은 뒷전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1정당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발목 잡게 하고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다가 국민들의 더 커다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회의장도 더 이상 이런 민주당의 불법에 동조하지 마시고 원천무효인 사법임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해 놓으시기를 촉구했습니다만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때 보자는 식으로 뒤로 미루면서 원천무효를 기정사실로 원천무효인 사실을 마치 유효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법임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 들어가셔서 이제 항의하실 때 국회의장께서는 어떤 논리로 답변을 하셨나요? 뭐 기재위에 뭐 저기 무소속이 3명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그런다는데 그거는 다른 상임위도 똑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무소속인 사람이 모자란 정수도 있으면 도피를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채워야죠. 왜 엉뚱한 데 가서 채웁니까? 빤히 목적이 보이는 것인데. 그리고 국회 관례상 도중에 이렇게 교섭단체를 달리하거나 무소속인 사람과 교섭단체 사이에 사보임하는 사례는 반드시 교섭단체 모두의 동의를 받고 처리했습니다. 정수의 왜곡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오랜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 관례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의장의 설명은 아무리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국회에 오랜 원내 협상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원천무효인 사보임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위원은 상임위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출시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반드시 퇴출시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이번이 사실 한 번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언론중재법 통과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입법 폭구를 저질러 왔는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많이 보인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처음 개원할 때 전 상임위를 임의로 강제 배정한 전무후무한 폭구까지 저질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다 마쳐갈 때까지 또 이렇게 강제로 사보임 조치를 하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지 않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